I didn't wanna see you wait. The future is right in our hands. 쇼 매치 이벤트 매치 첫 번째 대결 시작됐습니다. 자, 선수들의 닉네임과 좀 색깔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 초반에 그 강한 타이밍을 예, 막아주고 중반으로 돌입할 수 있을지예요. 네, 네. 그렇죠. 뭐 기본적으로 헌터에서 이제 초중반을 이제 휘어잡는 종족은 아무래도 저그일 텐데. 제 멘탈 터지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네. 네. 저울링끼리 좀 신경전 좀 나오고 자, 여기서도 쭉 추가로 저울링까지. 네. 네. 가장 그 중심의 저글링. 김민철이 6시에 지금은 또 혼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네. 소위 예전 표현으로 말하자면 투컬러거든요. 네, 네. 컬러. 빠르게 물건 준비해주는 거는 최대한 소극적으로 태클 네. 올리겠다는 거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들어와서 좀 신경전 좀 펼쳐지고 지금 센터 쪽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네. 변수를 박용우 선수가 먼저 준비했거든요. 네. 맹독충을 준비했다는 건 지금 타이밍에 그렇죠. 어디 한 군데 피해를 주겠다는 건데요. 네, 맹독충 나가면 이거 잘 모르면 그냥 다 터지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게 네, 뭐지? 멈춰서. 이게 뭐지? 예, 먹는 건가 하다가 죽을 수 있어요. 네, 들어와서 이 맹독충 지금 변태 중인 상황인데요. 지금 나오는 순간에 이 맹독충 컨트롤 이거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한번 들어와서 부딪히는 순간에 빵빵 터집니다. 그렇죠. 여기 나와서 그건 있어요. 들어서 못 들어오고 있어요. 빈집성, 빈집 공격. 네. 펑크 하나. 다른 선수들이 태클을 많이 올려가지고 맹독충을 네. 선택한 쪽에서 어디 한 군데 빨리 피해를 줘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저울링이 지금은 꽤 많이 들어가서 드론을 사냥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스타 1이나 스타 2 모두 스타 2 엔진으로 하는 어떤 그 헌터 안에서의 상황에서나 네, 그렇죠. 성큰 지금 위치는 똑같아요. 네, 성큰이어서 지금 여기 지금 들어오고 있고 나왔어요. 오, 뭐 하나 화염차 지금 네. 나왔습니다. 그 맹독충과 함께 영향 줄 수 있는 유닛 화염차. 그렇죠. 지금 들어오고 지금 여기서도 예 내려와서 지금 밀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네. 예 난리도 아닙니다. 이게 사대사니까요. 색이 섞였어요. 예, 색이 섞이니까 그냥 여기 정신 없습니다. 여러분 예. 그냥 이벤트 매치가 즐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스타 2 엔진을 기반으로 한 네. 예, 스타 2와 스타 1이 지금은 섞여져 있는 네, 상황이기 섞여 있어요. 때문에 네, 그 다양한 유닛들이 다 나옵니다. 네. 그렇죠. 오 이제 변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네, 선수들마다의 그 모드가 있기 때문에 스타 1, 스타 2 모드에 있는 모든 유닛들이 나와서 사대다리 펼친다는 말씀 네. 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긴 쪽이 안바닥먹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 모드에서 해방선. 네, 해방선입니다. 네. 이거 지금 모르면 18킬이에요. 떨어졌어. 네. 아니 박살 났는데요? 해방됐죠. 네. 김성대는 네. 그러니까 김성대 선수는 그 드론이 박살났어요. 드론 전멸했어요. 네. 없어요 드론. 예, 네, 끝났는데요. 예, 저 저울링이 답니다. 여기 네, 리버 나왔어요. 예, 여기 셔틀. 예, 이게 셔틀 리버입니다. 여기 리버는요 불발이 없어요. 네, 여기 똑똑해요. 예, 똑똑해요. 와와와와 와. 델레이만 약간 있을 뿐이지. 예, 시작됐습니다. 옌 스킬을 통해서 외국 프로토스들이 이득을 많이 왔는데 지금 딱 그런 모드예요. 야. 훨씬 더 이 모드에서는 리버가 똑똑합니다. 네, 그렇죠. 지금 변현재 와와와 셔틀 리버. 그 리버를 보는 거죠. 야, 이거 천재죠, 천재. 자, 리버 꿈꾸는 리버. 야, 자, 해방선과 같이. 야, 이러면 지상으로 막을 방법 없을 텐데요. 리버는 바이오닉으로 못 맞죠. 그렇죠. 야, 리버가 왕인데요, 지금. 네. 자, 해방선 느려요. 여기서 원 예, 만들어놓고 좀 싸우려면 다시 잡아야 됩니다. 자리를요. 예. 이런 빠지죠. 이게 계속 아케이드가 가능한 이런 상황이라서 네. 예. 스케일업 보세요. 사이오닉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네. 해방선은 저 셔틀 때려주는 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그게 순서가 맞긴 합니다. 셔틀부터 견제하는 게 맞아요. 네. 예, 여긴 또 여기 또 좀 난리가 났습니다. 포드 뽑고 난리 났죠. 김, 예, 여기 장윤철. 예, 장윤철 집입니다. 네, 지금 집 들어오고 지금 여기서도 와 추적자가 지금은 입구를 막아놓고 있고 네. 여기 또 지금 한 거 부른 상태예요. 네. 그러기 상태로 만든 거죠. 네. 네. 자, 여기서 이제 리버를 통해서 투리버예요. 예, 멍 때리는 것 자체가 좀 아예 없기 때문에. 네. 스캐럿도 바로바로 지금 직발이죠 거의. 그래서 그렇죠. 셔틀부터 견제해 주는 게 순서상으로 맞아요. 네. 리버를 떨궈 놓고 리버를 나중에 지금은 처리하는 게 순서적으로는 맞죠. 네. 네. 느린 거 똑같으니까요. 네. 어, 이거 느린 거 이용해서 기술. 자, 쭉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위에 들어가 있어요. 걸리버. 생각보다 아이고. 빠르긴 한데. 지금 일반 그 스타워원의 그 리버보다 조금 네. 빠른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 리버가 그렇습니다. 비키는 건 포기한 거죠, 이렇게 되면. 네. 네. 자, 여기 뒤로 같이 지금 밀고 지금 들어갑니다. 테란 쪽으로 갑니다. 11시. 예, 김덕 선수 쪽으로. 이렇게 되면 12시와 7시가 이제 먼저 아웃된 입장이기 때문에. 네. 저 역시 밀고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자, 여기서도 지금 화염차. 자, 위로 지금 들어오면서. 자, 리버가. 오야 뭉쳐있는데 와! 이게 교환은 되면 괜찮아요. 와, 예. 여기 박살 안 돼요?
요거 그대로 들고 ASL 가고 싶은 네.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와. 네. 원래 스캐럽은 좀 방황하는 약간 사춘기적 네. 현실 그 성질이 있거든요. 네. 네. 말을 정말 안 듣는데. 네. 오, 여기다 오? 여기도 지금 다 터져나가고 있어요. 네. 확실히 이제 박명호 선수도 맹독충 힘을 줬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뭔가 해줄 게 없죠. 네. 초반에 거의 모든 걸 투자했으니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한시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 네. 의료선이 없어서 해병 불검도 힘이 점점 빠집니다. 네. 야, 바깥쪽에서 지금은 전멸 써가면서 상대방이 더 안쪽으로 진입하는 걸 막고 있었어요. 자, 저울림까지 김민철도 네, 한꺼번에 왔습니다. 네. 쭉 좀 들어가면서 이 싸움 지금 걸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위로 들어와서 한시 쪽을 박살내기 위해 준비하고 있어요. 네, 암흑기사만 나오면 최대한 버틸 수 있거든요. 지금 저 한 개 네. 덕분에. 그렇죠. 위에서 하나하나 좀 썰고 좀 위로. 오. 오버로. 야, 여기서 와. 와. 일꾼이라도 전멸시켜서 더 이상의 생산을 못하게 하는 것도 나름 괜찮은 작전이긴 해요. 네. 유닛은 당장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자, 일꾼 끌고 가죠. 하염차. 하염차. 아이고. 예, 아, 살기 싶어요. 없어요. 이게 또 뭐 잘못 찾지 않는데도. 아, 나 안 돼. 안녕히 계세요. 내려. 야, 스캐럽 없어요. 여기 세 개. 여기도 혼자 남았습니다. 변현재 리버 안에 다 있어요. 안녕. 리버 살려줘. 야, 때리지 마. 리버 때려. 그 와중에 이제 해방선 쫓아내고 김상대 선수가 남아있었던 미래로 약간 드론을 보충하긴 했는데. 네. 오, 지금 전태 형이 이제 해방선 이용해서 경제. 네. 야, 아, GJ! AGSN! 자, 이번 경기, 와, 이 선수들의 이해도 팀전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와.